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상세한 공동조사 지침의 부재와 가이드라인 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부상해 현재까지 실제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조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유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는 일단 해소된 상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